안녕. 아, 안녕하세요. LTG 여사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사전 녹화를 마쳤어요. 아, 이렇게 재미없게 하면 안 나가는데. 저희 대기실 혹시 모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LTG 대기실을 한번 몰래, 멤버들 몰래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혹시 해주시면 안 되겠죠? 여상이의 몰래 카메라. 재밌겠다. 난 찍으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 얼굴만 나와도 돼요? 네네. 얼굴만 나오게 찍어드릴게요. 얼굴 나와요? 네, 봐봐요. 상희 씨 어땠어요, 오늘? 오늘? 네. 만족하지 못했지만. 나쁘지 않은. 그래요, 잘했는데, 오늘 산이? 저는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아, 역시. 저는 더 잘하고, 전 만족하지 않아요. 아. 만족을 하는 순간, 처음으로 돌아가요. 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연습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첫 주보단 좀 나아진 것 같긴 해요. 앞으로도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송아 형, 일로 와요. 아이, 그거 원래 여성의 몰래 카메라였는데, 아. 성화 형으로 변해라. 하나, 둘, 셋. 야! 야! 안녕. 내가 나는 산이로 변해볼게. 하나, 둘, 셋. 야! 야! 형, 그냥 와요. 뭐 하세요?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저희 약간 가출 컨셉으로 약간 섹시하게 갔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이건 깨부러지면 안 돼요? 오늘도 섹시해. 오늘 팬분들 진짜 많이 오셨어요. 맞아요. 소리 되게 크게 질러주셨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앞에서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팬분들한테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무대하는 데는. 그랬대요? 네. 왠지 저희 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인정. 우리 팬이 있는 거 있죠? 눈시울 붉어진 거 보이? 눈이 회색인데요? 아니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봐봐요. 회색인데요? 아,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만 그 정도로 감동 받았어. 인정. 아유, 고생했어요 오늘. 지금은 정을 보고 있어요. 정을 찍고 있어요. 정을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기실에 그도 태조광을 연습하고 있네요. 정말 지금 카메라를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노 씨를 찍고 있습니다. 무대 가고 이제 팬싸 가러 팬분들 만나러 가는 게 너무 설레요. 이제 힐링하러 가야죠. 이제 저의 유일한 가야죠. 삶의 낙 팬싸인 하러 가야죠. 저도 너무 설렙니다. 찍어줄 거예요. 아, 찍어주시면 감사하죠. 여기 앉으시면. 자, 조금 이따 팬분들 만나러 가는데 어때요? 아, 일단 팬분들 만나러 가는 것 자체가 힐링이고요. 오늘 이렇게 음방을 하고 나서 저희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뭔가 보답? 그 약간 저희가 노력한 거에 대한 그... 아, 뭘 해야 되지? 내가 나왔어. 뭘 해야 돼? 아무튼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커피 광고 찍고 있는 윤희. 음료수 먹을 때 습관이 있어요. 한번 마셔주세요. 이렇게 옴뇸뇸 씹어서 먹어. 모든 음료수. 소금찜이 있었어. 있어서. 아니야, 너 물 마실 때도 그렇게 먹어. 저 우유 마실 때도 꼭꼭 씹어 먹어. 첼리를 얻겠다. 뷰. 아메리카노 마시는 주인. 아메리카노를 365일 달고 사는 주인. 아메리카노의 비결이 뭔가, 아, 뭐래 하냐? 아메리카노의 비결. 아메리카노의 무슨 맛으로 먹나요? 단 걸 잘 못 먹어. 아, 맞아. 종호가 의외로 단 걸 못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 ASMR? 지금은 우리 어디 가고 있죠, 사나? 팬사인회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저희 차 안에서 이렇게 찍는 건 처음 아닌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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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얼마나 걸리죠? 1시간 20분이요.
1시간 20분 동안 뭐 할 거예요? 자야 돼. 팬분들 생각해야죠. 아, 팬분들 생각한다? 제가 뭐 해야 돼요? 그럼 제가 1시간 뒤에도 찍고 있을 때 만약에 자고 있으면 생각을 안 하는 걸로. 산이는? 저요? 네. 저는 꿈속에서 만날 건데요. 아, 꿈속에서요? 오케이. 네. 음악을 듣고 있는 민기입니다. 음악 안 들어. 아, 안 들어? 아, 이번 왜 꽂고 있어? 어? 빨간 버튼 보고 있었어. 아, 빨간. 아, 오케이. 이렇게 팬 여러분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물론 제가 한 시간 있다가 다시 찍을 거예요. 성화 형이 자고 있는지 그리고 멤버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람이 어디 있더라.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해줘요. 안녕. 안녕 해줘요. 안녕. 어색해요, 솔직히. 그게 참 말처럼 돼지다 않아서 소시지 먹을 사람 이런 내 가슴이 먹었나 뭔가?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고등학교 입시 노래가 이 이지호 선배님의 빨래라는 뒤집혀 제가 서울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한 사랑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긴 집이워 해도 난 이를 안 다물고 버텨야 해줘 에이티즈 에이티즈 왜 에이티즈인 줄 아세요? 에이티즈 와 재밌었어 춤을 노렸다 오늘 좀 받아줬다 내가 종원 거 처음으로 받아줬다 여러분 원래 사진 찍을 때 치즈 하잖아요 아니에요 에이티즈예요 오. 근데 그거 맨날 할 때 윤호밖에 안 해 봐봐 얘 지금 심통 났잖아 맨날 윤호 안 해? 심통 났잖아 요즘 심지어 화장한 것도 나는데 안 해주고 이것은 그 유명한 인기가요 샌드위치입니다. 도망간다. 네. 인기가요 샌드위치. 인가 샌드위치를 먹어보려 제가 이제 인기가요에 왔습니다. 아니죠 방송하러 왔지만. 네. 아, 저 이미 다 먹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하나를 보시면 딱. 그럼 리뷰를 하시죠. 리뷰를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안에 있는 구성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추 샐러드, 에그 샐러드, 그 사이에 있는 딸기찜. 이 딸기찜이 포인트라고 하네요. 사실 제가 이게 첫 그 샌드위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번 주 방송에 제가 먹어봤었는데 아 맛있던데 저희 팀이 40개 먹었대요. 아 맛있게 먹네요. 오 어때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상큼한 신선한 맛이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달콤한 딸기잼이 감싸주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달콤 상큼한 거네요. 네. 마치 윤호 씨처럼 달콤 상큼한 거네요. 맛있어요. 그럼 표정으로 해주세요. 맛을. 달콤. 좋아요. 사실 씨도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지금 두 개째예요, 산이는. 사실 저도 두 개째거든요. 아, 네. 동영상을 보시면. 그럼... 근데 여기서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샌드위치의 빵 색깔이 노란색일까요? 왜 노란색일까요? 그러니까 옥수수 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오, 인정. 사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꼭 가봐서 이 노란색인 이유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찾아올게요. 별뜻 때문에 지금. 저 이제 곧 리허설 해야 되거든요. 네. 적당히 드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인기가 현장입니다. 네, 지금은 머리 수정 받고 이제 본 녹화. 계속 여상이 출연인데 얘기를 해 출연할 겁니다. 컨셉이야. 아 그래?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 이렇게 1년 이렇게 확 지나가 있는 거야. 아, 1년 확 지나가면 어떤 느낌일까? 이분이 되게 이상할 것 같네. 벌써 3주가 지나갔는데 진짜 한 이틀 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한 명씩 추가되니? 그럼 이따 저희 무대 다 끝나고 다시 찾아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저희 무대 해줘. 라인다.